자, 우리 세 번째 아티스트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클래식의 대중화를 모토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더 보이스만의 색깔을 입혀 행복과 감동을 담은 힘있는 목소리로 친근한 공연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자, 다섯 분이 무대를 꽉 채워주실 텐데요. 이분들의 하모니가 여기에 울려 퍼질 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네, 아픔들이 고스란히 녹아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힘있고 따뜻한 무대를 선물한 파페라 그룹 더 보이스를 무대 위로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이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페라 그룹 더 보이스가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파페라 그룹 더 보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라는 프로그램에 강원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이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지금 4회째 공연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오늘만 저희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잠시 멈추셔서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 뭐죠? 두 번째 곡이 나를 태워라. 네, 두 번째 곡은 뮤지컬 곡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저희 팀의 모토가 여러 가지 장르를 저희의 색깔로 표현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뮤지컬 노래를 하나 부를 건데 그 중에서도 이순신이라는 뮤지컬에 나온 노래를 하나 불러볼까 해요. 나를 태워라 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쪽 해안에 거북이가 살고 있었네. 바다로 떠난 거북이는 다시 돌아와 새 생명을 낳지. 그래서 거북이가 되고 싶어 바다로 떠났다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벌써라고 하시겠지만 마지막 곡이에요. 네, 이 시간 굉장히 짧아서 네, 벌써 마지막 곡인데 마지막 곡은 또 올림픽, 동계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곡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버터플라이예요. 네, 너무 한 번에 맞춰주시네. 네, 세 번째 곡, 마지막 곡으로 버터플라이 불러드릴 건데 마지막 곡 끝나면 뭘 해야 되죠? 네, 제가 어제랑 그제 공연해보니까 앵콜을 되게 소극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앵콜 연습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약 5초간의 함성과 박수로 한번 연습하고 갈게요. 자, 노래가 끝났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앵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 버터플라이 들려드리고 네, 앵콜 받겠습니다. 노래해주세요. 박수!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노예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말 수 있어 뜨겁게 잠깐만요. 아니 아까 연습했던 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나라 저 멀리.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크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앵콜곡은 이탈리아의 깐조넬라가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건데 후니쿨리 후니쿨라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이 케이블카에 관한 노래예요. 네, 이 케이블카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걸 표현한 노래인데 저 산이 불을 뿜고 네 무섭지만 함께 가보자라는 그런 노래거든요. 자 이제 새해 시작이잖아요. 아주 설날이 이제 곧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네 이번 연 2024년도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네 바라면서 마지막 곡 후니쿨리 후니쿨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같이 무서운 것 무서워라 무서워라 네, 우리 더 보이스만의 아주 묵직한 색깔로 무대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네,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 청춘 마이크 아티스트 분들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응원해 왔습니다. 자, 이 청춘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는 이 무대를 떠나서 네, 거리로 공원으로 여러분들 생활 속으로 찾아가게 될 겁니다. 자, 문화가 있는 날은 마지막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이 지나치시다가 우리 청춘 마이크 아티스트 분들이 공연을 하고 계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잠시라도 머물러서 네, 이분들을 응원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문화는 네, 우리가 함께 습득하고 공유하고 전수하는 과정들을 통한 우리의 생활 문화를 일컬어서 문화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자, 그 문화는 아티스트 분들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 앞에서 함께 향유하고 공유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화로서의 가치를 계속해서 네, 존속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나는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향유하고 공유할 수는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스페셜 무대도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는